꼬막을 저번에 한올 전에 1kg 샀더니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1kg 샀습니다. 세일을 해서 1kg에 한 6,000원 주고 샀는데, 이거 껌은 껍질이 더 무거워요. 알은 400g, 껍질은 600g입니다. 삶을 때, 알코올을 갖다가, 소주를 갖다가 한 숟가락 넣으면 좀 비린내가 가시고, 젓는 거는 한쪽 방향으로 넣어야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 줬다가 꼬막이 한 4개 정도 입을 벌리면 불을 끄고 깨끗하게 헹굽니다. 튀감은 소금 반 숟가락 넣고 검정 비닐봉지에 숟가락 하나 넣고 해서 물도 한 대접 붓고 한 3시간 정도 해감하고 바락바락 씻어가지고 소금 한 숟가락 넣고 천일염 한 숟가락 넣고 바락바락 씻어가지고 물에다가 찬물을 부어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부어가지고 삶습니다. 이렇게 꼬막이 이제 입을 벌리기 시작하네요. 이게 해감을 하고 깨끗하게 씻어도 약간 많이는 아니지만 뻘이 조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서 저는 조개를 갖다가 완전히 까가지고 씻어가지고 다시 한번 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양념해서 무침이 있고 다시 조개 껍데기 넣을 필요도 없고 모양 낼 일도 없고 식구들이 먹을 거니까 이 살아있는 꼬막이에요. 그래서 죽었는 것 같으면 이게 입도 이렇게 벌리지 않아요. 삶으면 살아야지 입을 벌리지. 약간 비릿한 벌레가 나네요. 소주 한잔한 숟가락을 넣었지만은. 이렇게 쌀은 완전히 이렇게 입을 벌립니다. 보이나요? 이렇게 입을 벌려요. 저기가. 지금 한 7분 끓였는데, 그러니까 조개가 많이 입을 벌렸어요. 불을 껐습니다. 7분 됐는데. 이거를 이제 껍질을 삐낄 때는
이렇게 조개가 보면 이렇게 턱 튀어나온 부분 있죠? 요 부분에 숟가락을 갖다 대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까집니다. 이렇게 동그란 부분 있죠? 여기다가 숟가락을 이렇게 총을 갖다 대고 이렇게 샥 틀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샥 조개가 살이 밝아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을 빼가지고 알을 뺐어. 모두 다 알을 뺐어. 깨끗이 씻어가지고 파간장에 무쳐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